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정호영 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자,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뭐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 시간 현재는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와 주요 섹터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혼조, 다시 말해서 약세, 약간의 약보합 출발인데요. 오히려 더 시장 분위기상으로는 약보합 출발하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나아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지금 현재 9시 21분 지나고 현재 가운데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개파락에 지금 현재 수급이 약간의 지금 매수수가 들어오는 게 SK하이닉스도 들어오곤 있습니다. 그러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1선 이 세련봉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21선 돌파가 다시 나올 때 여러분들이 좀, 매수의 관점으로 좀 보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키워드 알려드리면 재미난 키워드입니다. 현재 글로벌 코스닥 글로벌 상위 1위입니다. 자, 3개월 평균 지금 25%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글로벌 1위인데요. 주도주 섹터와 주도주가 뚜렷하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에서는 코스닥이 1등. 자, 반대로 작년에 꼴찌였습니다. 러시아 다음으로 이 사실 뒤에서 꼴찌를 좀 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모습이 완전 달려졌죠. 이게 대한민국의 주식 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더 작년에 이 가파르게 좀 하락으로 내려왔던 것은 역시나 우리나라는 양도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12월 달 다시 말해서 하반기로 돌아서면서 자, 매도의 물결이 좀 더 셌었는데요. 자, 올해는 분위기가 완전히 틀립니다. 현재 글로벌 1위 그리고 주도주 섹터와 주도주가 뚜렷하게 나와 있는 현 가운데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 코스닥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코스닥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주도주 섹터와 주도주에 집중하자라는 말을 하면서 오늘 어느 섹터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테마로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앞서는 테마는 오늘은 이 에너지와 우주항공, 방산, 전기차입니다. 자, 그러나 에너지를 보게 되면 사실상 자, 국제 유가는 사실상 앞으로도 자, 방향에 대해서 아주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에너지 쪽의 GS이라든지 대성에너지 그리고 중화에너지는 사실상 갭상승 음봉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매의 관점은 좀 아니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장기적 테마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개파락의 양봉이 나오고 있는 2차 진입 소재가 역시 강하다.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나노신소재뿐만 아니라 오늘은 엔캠 그리고 지금 현재 황제주로 거듭나고 있는 자이글까지도 좀 다시 한번 더 급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 주 자, 중장비 관련 주들은 저평가 매력으로 좀 올라온다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특히나 여러분들이 좀 오늘 중점적으로 이제 앞으로 4월을 좀 봐야 되는 섹터는 원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원전은 일단 저번 주 금요일장이 있어가지고 자, 일진 파워뿐만 아니라 G2 파워가 먼저 장대 양봉을 내면서 추세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전 고점의 이 매물을 돌파를 하고 자,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어제와 오늘의 개파락의 양봉에 시세가 꺾이지 않고 우상향 패턴으로 보일 수 있는 시세형 돌출형 캔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긍정적으로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테마 관점에서는 오히려 더 너무 좀 많이 올랐었던 이 챗GPT와 로봇 쪽은 계속 차익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반대편에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다시 말해서 중장비 쪽과 그리고 원전 관련주, 방산 쪽은 오히려 더 저평가 매력으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매수의 물량이 들어올 수 있다. 단, 2차 전지 소재와 2차 전지 쪽은 메인으로 항상 베이스 물량을 항상 들고 있는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다시 말해서 살지 말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닥의 글로벌 상승률 1위를 기록하면서 주도주와 주요 주도 섹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키워드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주입니다. 자, 오늘 공략주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설계와 구매 그리고 건설 모두 진행하는 EPC 전문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올해 1분기 내에 발표될 예상했던 프로젝트 수주 결과가 다소 지연되었다고 있으나 시기상의 문제일 뿐 수주 가능성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상반기 내로 발표될 예정인 요르단, 알제리, 사우디 프로젝트는 수주 결과를 확인하기 시작하면서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어닝은 다시 한 번 더 올해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오늘 증권사 레포트도 호평이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어제의 음봉은 사실상 오늘 이 밑에 5일선 캔들에서 지지 캔들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오후장에 이 좀 가름할 수 있는 혹시 양은양 패턴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급등주 패턴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인태형의 단봉의 양봉이면 추세에도 5일선은 살릴 수는 있으나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준다. 다시 말해서 오늘 장대 양봉의 어제에 31,900원 선을 넘어선다면 이 급등주 패턴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이제 이 시가총액 6조 원이 넘다 보니까 급등주 패턴이라는 개념보다도 우상향 패턴에 안정적으로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목표가, 손절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30,000원을 두고 자, 올해 우상향 신고가의 종목에서는 현재 여러분들이 꼭 매매를 하셔야 되는 종목 자, 삼성 엔지니어링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공략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 30,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